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2019년 서울 메이커 페어에 참여한 다은쌤의 대형 포켓몬볼을 소개합니다. 2019년 5월 미국에도 포켓몬볼을 만들어서 참가했는데요. 이때는 포켓몬볼을 열면 그 안에 제가 만든 동물들 작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시를 하면서 피카츄를 만나게 되면서 포켓몬볼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서울 메이커 페어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사이즈로 다시 만들어 참가를 했는데요. 5월에 미국에 참가한 포켓몬볼 높이가 1m였다면 이번 서울 메이커 페어의 포켓몬볼의 높이는 1.4m입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쏙하고 들어가고도 남는 크기인데요. 모든 변의 길이와 면의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목봉도 새로 자르고 부직포도 새로 구매해 크기에 맞춰 다 손수 재단을 했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에 일찍 와서 조립을 해서 설치를 마쳤는데요. 목봉의 연결 부위는 3D 프린터의 출력물이었고요. 부직포는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연결했습니다. 뒤쪽은 일부러 부직포를 붙이지 않고 작은 아이들이 쉽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게 해놨고요. 포켓몬볼을 열어보면 안쪽에 물이 꽉 찬 생수병 두 개를 묶어놨습니다. 이 포켓몬이 뒤로 열리면 무게중심이 뒤로 가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러 무게를 준 거고요. 뒤쪽에는 안에 들어가거나 또는 원근법을 이용해서 재미난 사진을 찍으라는 안내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린이는 물론 학생 그리고 어른들도 재밌게 사진을 많이 찍어 주셨는데요. 다시 나오세요. 봐주세요. 물론 저도 제 작품을 이용해 재미난 사진을 많이 찍었고요. 포켓몬볼은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전시되어 있었다면 저는 제 부스에서 제가 3D 프린터로 만든 작품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에는 제 이야기를 나누는 세미나까지 있었는데요. 제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제 부스에서 설명을 도와준 양원서님과 기현아님 그리고 병준 학생에게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